그나마 다행인 게 다른 분이 한 분 나가시면서 김성태 선수가 딴조로 가면서 그나마 세 분이 경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분이었으면 완전 치열했겠네. 네, 진짜 죽음의 조죠. 지금 뭐 세 분도 굉장히 그 잘하시는 분들로 조가 구성이 돼 있는데 김성태 선수 있을 때까지만 해도 뭐 진짜 죽음의 조였죠. 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경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김종태 선수 샷이 나쁜 것 같지 않죠?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컨디션이 제가 보기에는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아주 박재혁 선수가 지금 몸이 좀 네, 보이네요. 네, 말씀드렸지만 박재혁 선수는 지금이 이제 첫 번째 경기고 김종태 선수는 김동훈 선수와 또 이 글라스코트에서 네, 또 한 번 했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뭐 그런 면에서는 김종태 선수가 좀 유리할 수 있는데 오늘 경기가 뭐 15점 한 경기가 아니라 9점 3경기이기 때문에 아 뭐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박재혁 선수가 조금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돼요. 아, 지금 드롭은 조금 떴는데요. 확실히 박재혁 선수 드라이브가 굉장히 강력하고 컨트롤이 좋죠? 네. 네, 스코어 6대2입니다. 네, 이번에 4시 선언됐고요. 이제 조금씩 몸이 풀리기. 네네. 뭐 첫 번째 경기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이번에 길이가 아주 좋았네요. 이게 이제 박재혁 선수 같은 경우에 이게 보드 코트였다고 생각을 하고 예, 볼 이 속도를 보고 기다렸는데 예, 글라스 코트다 보니까 뒤쪽에서 탄성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네, 김종택 선수 머리로 공이 지나가면서 박재혁 선수 스트로크를 얻었습니다. 랠리 긴데요. 아, 찬스 왔습니다. 아, 좀 아쉬운데. 사실 저런 샷을 조금 더 강력하게 김종택 선수가 좀 처리해주면 경기를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길게 끌고 가면 김종택 선수가 조금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네, 체력적으로. 네네. 아, 결국은 뭐 박재혁 선수가 실수를 하면서 김종택 선수 일단 첫 번째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는데 첫 번째 경기는 일단 김종택 선수는 뭐 백전노장답게 본인의 플레이를 성실히 잘했던 것 같고 박재혁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네, 몸이 좀 덜 풀린 상태에서 후반 쪽으로 가면서 아주 대등한 경기를 했는데 이 경기를 보면 세컨 경기가 상당히 기대가 돼요. 예, 박재혁 선수가 이제 몸이 좀 풀려서 어떤 경기를 보여줄까 기대가 되고 김종택 선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길게 끌고 가면 사실은 박재혁 선수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아직은 좀 젊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조금 더 끊어줄 때 아까 같이 이렇게 찬스볼이 좀 왔을 때는 뭐 드롭샷 외에 과감하게 네, 닉을 보는 어떤 킬샷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변화된 템포샷을 조금 더 보여주면서 박재혁 선수의 무게를 좀 빨리 무너뜨려야 경기를 쉽게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첫 번째 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박재혁 선수가 몸이 좀 덜 풀린 게 좀 보여가지고 좀 두 번째 세트가 아마 좀 두 분 다 실력을 좀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희 예상이 맞는지 이제 세컨 경기를 한번 보죠. 네. 네, 랠리 길어지면 김종택 선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게임뿐만 아니라 오늘 이게 지금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 초반 예선은 리그로 하고 또 토너먼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승까지 가는 선수는 6, 7경기를 해야 돼요. 네, 체력적인 안배를 위해서도 김종택 선수는 조금 생각을 하고 경기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리버스 앵글 엄청 좋았죠? 네, 중앙에서 갑자기 변화를 주니까 김종택 선수 예상을 못했어요. 김종택 선수가 전체적으로 좀 공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중앙.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랠리가 길어지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숨이 가빠지거든요. 그럼 리듬이 조금 떨어져요. 사실은 김종택 선수도 그렇게 컨트롤이 나쁜 선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랠리를 계속 가면 아무래도 그 심장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면 리듬도 빨라지기 때문에 샷이 좋은 샷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확실한 찬스를 잡았으면 과감한 샷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 대회가 있었나 보네요. 아, 네, 경남대회가 있었는데 박재혁 선수가 우승을 했군요. 마스터 남자에서. 그래서 다들 상승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샷을 봐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굉장히 침착하게 잘 하고 있고, 네, 스피드도 나쁘지 않고. 네, 지금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종택 선수는 드롭샷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재혁 선수 앞에다가 붙여주면 아무리 박재혁 선수가 체력이 좋다 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앞쪽에다 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스코어는 4-4로 네, 초반에는 박재혁 선수가 좀 앞서갔는데 김종택 선수가 금방 쫓아갔어요. 다시 지금 템포 좋았죠. 타이밍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지금 트리클 보스트 박재혁 선수께 좀 뜨다 보니까 김종택 선수가 타이밍을 한 템포 잡아놓고 쳤어요. 저런 샷 아주 좋습니다. 지금 크로스 드롭은 굉장히 손목을 사용해서 아주 가볍게 몰아넣으면서 굉장히 좋은 샷이 나왔어요. 지금같이 랠리
아, 유리코트. 박재혁 선수 아쉬워하는데, 네, 유리코트라 지금, 예, 순간적으로 잘 안 보였나 봐요. 예. 계속 코너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아, 여기서 이제 무너지면 안 되는데요. 네, 박재혁 선수 이제 지금 주의해야죠. 일단 첫 번째 경기를 졌었기 때문에 9점 경기라 6대6이면 거의 3포인트는 마지막이라고 보여져요. 네. 랠리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빨리 결정샷 날릴 필요 없어요. 네, 박재혁 선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랠리를 길게, 네, 가져가야 유리하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김종택 선수가, 아, 지금은, 네, 럭키샷이 나는데 김종택 선수가 좀 샷을 미리 치도록 만들어주고 본인이 받아주면서 김종택 선수의 자신감을 조금 떨어뜨려주는 것도 좋은 전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